어제까지만 해도 아주 맑고 쾌창했는데, 오늘은 새벽부터 이렇게 안개가 꽉 끼어 있네요. 제방 앞에 조그만 원두막처럼 생긴 방 앞인데요. 제방 앞에 제가 오늘은 무차를 한 잔, 제가 물론 만든 겁니다. 차도 뭐, 물론 뭐다 나쁘지는 않은데, 좋은 차들도 많습니다. 하지만 제가 이제 이 산사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유일하게 하는 것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, 내가 믿을 수 있는 먹거리라는 거. 그래서 요 차는요, 무로 만들었습니다. 물론, 비료 거름 잃지 않았고요. 그냥 풀 사이에 그냥 놓고 뭐 유일하게 제초제라는 것은 은행 노란 이파리 그거 으개서 옆에다가 해놨는데 아주 적당하게 잘 자라서 물을 서리를 세번 맞춰서 그래서 이제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말렸다가 볶아낸 겁니다. 너무 달콤하고 맛있어요. 님들이 오셔가지고, 아이고, 뭐, 얼마나 달콤할까, 이러시지만, 제가 오시면은 꼭 맛을 보여드리고 싶어요. 정말 달콤하고 맛있습니다. 제가 요번에는 있으면서 차 종류를 여섯, 일곱 가지 만든 것 같아요. 예, 쑥차는 물론 만들었고요. 녹차,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보라색 꽃 보이시죠? 엉겅퀴가 아주 천년 해독제라고도 합니다마는 그리고 꼬들빼기차, 뭐 민들레차 이래가지고 여기 오는 분들한테 제가 마음껏 마음 놓고 대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뭐 오늘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한가하네요. 농사 짓는 사람들이 가장 한가한 시간이 비올 때와 뭐 자연이 굉장히 뭐 천둥뱅개가 쳐서 바람이 심해서 이럴 때는 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아침부터 내린 비로 인해서 한가하게 차를 마시면서 제가 왜 아까도 아까 앞 시간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밀가루를 끊었다고 했지 않습니까? 그죠? 예. 그러면 뭐 밀이 다안 좋은가요? 예, 그렇지 않습니다. 아, 그렇지 않고요. 우리 밀은 가을에 농사를 지으면요. 굳이 약을 안 쳐도 되고, 제초제를 안 뿌려도 됩니다. 풀이 날쯤봄 되면 이미 밀들은 많이 자랐고요. 그러면 굳이 우리가 말하는 제초제를 뿌리지, 글리포세이트라고 하는데, 제초제를 뿌리지 않고, 베어서, 벼 농사하기 전에 이제 베어서 이렇게 하는데, 그래서 우리 밀은 전혀, 약을 치지 않습니다. 그래서, 그런데 이제 시중에 판매하는 뭐 대기업들의 빵이나 그런 과자 종류가 과연 그럼 우리 밀로 만드느냐? 그렇지 않거든요. 우리 밀을 만드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. 뭐 20%도 안 되죠. 국산 밀이. 그러면은 다 미국이나 호주산이나 외국에서 들여오는 건데 그 밀이 들여올 때그 배로 타고서 이제 하게 되면은 도저체가 그게 다 떠버리거든요. 층층이 쌓아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. 그러면은,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제 약을 쳐서 이제 우리가 수입을 하고요. 두 번째 가장 또 제가 뭐, GMO, 유전자 변이가 지금 설사 아니라 그래도 그 미국이나 큰 나라에서는 헬로콥터로 약도 치지만은 다 이렇게 그걸 말려서 어떻게 그거를 수확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 제초제를 뿌려버리면
바짝 마른다 그래요. 우리가 풀을 제초제를 뿌리면 말라서 말라타 죽듯이 그 밀 같은 경우도 그걸 확 그거를 어떻게 뭐 말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. 그냥 항공에서 쫙 약을 뿌려대면은 바짝 말라서 저절로 이게 곡식으로 탈곡하기가 좋죠. 그렇게 해서 또 다시 또 약을 쳐서 우리가 수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빵, 과자, 그 다음에 밀로서 만드는 것들 많죠. 저는 사실은 막걸리는 정말 100% 우리 쌀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. 아니더라고요. 제가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밀이 많이 들었고요. 그리고 아스파탐, 보존제,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.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농부들은 저는 농부이면서 승려이지만 농부들은 이렇게 오전에 이렇게 반나절 일을 하고요. 힘들 때 막걸리 한 잔씩 마십니다. 마시면서 일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이 생겨요. 그게 쌀이고 그래서 우리가 곡주라 그러지 않습니까? 곡식으로 만들었다. 그전에는 물론 우리가 그 차간에다 들고 옛날에 그 직접 아들한테 사오너라 한 대빡이 사오너라 해가지고 이제 주전자 들고 가서 이제 갔다 오다가 이제 먹고서 막 쓰러져서 자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 그렇게 그런 시대에는 우리 지금처럼 아스파탐이라든지 합성보존제라든지 그런 약품 처리가 안 됐어요. 그래서 그런데 요즘 제가 이제 이렇게 음식을 굉장히 안전히 가리다 보면요. 굉장히 몸이 기관이 예민해지거든요. 그러면 조금만 안 좋은 게 들어와도 벌써 딱 몸에서 알아채려요. 미온이라든지 뭐 합성보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들어가면 이제 알아채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풀을 많이 베고 그래서 이제 누가 이렇게 막걸리를 갖다 놓은 게 있어서 제가 한 잔을 먹었는데 너무 써요. 너무 쓴맛이 많이 받쳐서 이상하다.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의심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러냐. 그래서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. 그런 여러 가지 보존제가 들어있더군요. 그래서 그전에는 막걸리들이 조금 지나면 하루 이틀 전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아 이제는 막걸리도 만들어 먹어야 되나? 예, 솔순 따다가 그렇듯이 제가 몸이 망가진 가장 주 원인이 뭐냐면은 라면이죠. 힘들 때 라면 쉽게 먹었고 그 다음에 그리고 사람이 힘들면요 자꾸 먹는 걸로 풀려고 해요. 그러면 초코파이도 먹게 되고 손에 잡히는 과자 종류 있으면 마구잡이로 막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전도 구워서 뭐 하루에 두세 개씩 먹어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지나니까 그 탄수화물이 그 밀 진짜 순수한 밀만 됐으면 이렇게까지 몸이 나빠지지 않은데 그것이 엄청난 약품을 처리했는데 그놈들이 내 몸에 들어가서 염증도 일으켰고요. 좋은 나의 그 아군들도 다 몰살시켜 죽이려고 애를 썼더라고요.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. 안개가 많이 끼고 이렇게 산이 아름다운데 저는 우리 후손들한테 유일하게 남겨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이 깨끗한 천년 그대로의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어떤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.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은 제가 약을 하나도 안 친 농산물을 들고 가서 팔려고 하는데 좋은 것만 찾더라고요. 약 안 친 거 관계없다고. 그래서 아무것도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이 세상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. 뭐 물론 손도 다 이어졌죠. 왜? 너스로 풀 베고 다 풀들을 다 약 안 치고 하다 보니까 이 손은 망가져서 거의 뭐 정상이 아니죠. 이렇게 살아왔습니다. 그렇지만
제가 떠난 이후에 이 세상에 그래도 나처럼 힘들게 살았지만 깨끗하게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알려주고 싶고요. 과자, 빵,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됩니다. 우리 밀 사다가, 이스트 넣어서 좀 부드럽지 않지만 부드럽게 올리브오일 조금 몇 방울 떨어뜨리고요. 순수한 소금 좀 넣어서, 그래, 구워서 좀 맛이 없더라도 담백한 그 맛으로 드시면 우리가 말하는, 진짜 먹을 게 없다가 아니고, 그래도 먹을 게 많고, 또, 우리 그 정말 깨끗한 먹거리를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들도 또 보이지 않게 애쓰는 분도 있다는 것. 그리고 저처럼 바보처럼 동네 사람들이, 아이고, 참, 제초제만 뿌리면 될 건데, 응? 풀 구대기 속에서, 병신도 아니고 처음 봤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, 그 속에서, 저는 풀을 사랑하고, 나무를 사랑하는 연고로 풀과 더불어서 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저는 정말 이 땅에 여러 가지 다양종이 살고 도룡농도 살고 뭐 우리 땅은 지금 막 땅을 헤치면 지렁이나 뭐 미생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. 그러한 모든 생명체들이 행복하게 살수 있는 그런 세상, 그런 세상을 조금이나마 만들어가고 싶습니다. 저의 이야기, 소소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